할렐루야. 5월 19일 화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포근한 날씨에 따스한 날씨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란 따스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누리는 축복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김준선 목사님, 박행일 목사님께서 종말론에 대한 강의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7시 30분에 KCBC 라이프에 접속하셔서 함께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하여 곧 물리쳐라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서 계신 우리 하나님 진리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한날을 주셨으니 이날 동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누리는 하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인생을 맡김으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그래야 하나님과 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신앙 안에서 서로 간에 세움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생에 다시 어쩌면 오지 않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목소리를 청종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조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 들려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생명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무리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향한 원수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허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위대한 승전가입니다. 같은 찬송이 사무엘 하 2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은 다윗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 이후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고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피했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험난한 고난의 광야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승리의 결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큰 감격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광야를 지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모든 삶을 돌아보니 다윗이 발견한 것은 이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 순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신다라고 말씀했고 17절은 나보다 힘이 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하나 돌아보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부터 얼마나 힘겨운 삶을 그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10년의 시간을 피해 다녔습니다. 16군데의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10년의 시간을 좀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3년 동안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세가 맹렬하였는지 한순간도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으로 숨고 높은 언덕으로 피하고 골짜기 속으로 피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곳에 몸을 숨기면서 사울의 군대로부터 피하며 생명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의 3년의 시간은 황무지에서의 공포와 삭막감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 벌어진 일은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으로 인하여서 심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3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 다녔던 시간이라면 그 이후의 3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외롭고 고독하고 배신감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4년은 절대적으로 위기에 몰린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에 치명적인 그 치명타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다윗이 영웅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블레셋에 있어서는 죽여야만 할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피할 곳이 없고 힘들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그곳에서 몸을 피했겠습니까? 20년의 시간을 쭉 돌아보면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다윗이 당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당하고 정말 숨을 곳이 많은 곳도 아닌 광야에서 자신의 몸 하나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매 순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시간을 쭉 돌아보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 어려운 시간보다 더 선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이 기간 동안 피하다가 몸이 어떻게 다쳤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뛰다가 넘어졌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그가 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살려주면 잠시 후에 그가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그를 그 순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울의 수많은 사람들의 군대가 몰려와도 다윗의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다윗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홍수가 난 듯이 사방에서 물이 몰려와서 내가 피할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쳐서 다윗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고 힘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도 온 세계,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겁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는 맨날 놀라고 울고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여도 저보다 키가 크면 제가 항상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적에 보면 저는 사람이 무섭고 상황이 무섭고 지나가다 어른이 말 걸면 무섭고 그런데 한 번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제 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한 살 많은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2대1로 막 싸우다가 제가 한 대 맞고 막 서럽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제 눈에는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탁 떨어져 나타난 것처럼 등장하신 겁니다. 그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 손수건을 꺼내서 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계셨는데 제 친구와 그 형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얼어붙어서 좀 있다가 막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 그 형제들이 보기에 자기보다 엄청 힘이 세고 덩치가 훨씬 큰 어른인 확실하게 제 편인 저희 아버지에게 이들이 압도당했던 것이죠. 한 아이를 지키는 아버지의 위엄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전 우주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두려운 거, 위험한 거, 험난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의 고민은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바다에 막히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이 아침에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Because he delighted in me.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의를 따랐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의 도를 지켰고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스스로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뉘앙스는 내가 이 정도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도와주시고 구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로보다는 자신의 선행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내세운 적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25절 7절 같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신의 죄와 허물의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고.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나 자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를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favor라는 단어, 이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위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다윗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는 철저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자고, B는 전혀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A와 B를 똑같이 대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식 이하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시고 이것이 상식이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 달려가시고 안아주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페이브를 얻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페이브를 얻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받지만 축복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을 베푸십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는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나를 보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이사야를 불러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고 전하며 이 복된 소식을 히스기야에게 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너무나 바라보시며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 삶을 다윗이 살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찬양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2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쌓아놓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쌓아놓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나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을 따라주고 나를 존중하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사람의 삶을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아침 메시지에 딱 좋다라는 말을 주님 앞에 듣자라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늘 주님 앞에 살면서 이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아주 잘했어. 바로 그거야. 딱 좋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주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삶. 이게 바로 페이버를 주님 앞에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지금 시간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페이버를 주시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이 땅에서 어떠한 순간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힘쓰시고 주님 더욱 바라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읽고 함께 보시며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크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목전에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매 순간 주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류영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모든 교회 리더십의 리더십에게 성령의 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회적 거리는 두되 주님께는 온 가족이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이 미국 땅이 코로나를 영적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모든 땅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인도 그리고 보호를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2003년부터 입양한 터키 쿠르드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르드족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